나와 우리를 위한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을 타고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내로 유입된 외부 공기가 맞닥뜨릴 때 비말 유사 입자가 빨리 감소될 수 있습니다. 즉, 환기량이 증가할수록 비말이 빠르게 감소됩니다. 충분한 환기를 위해 바람수, 창문 크기, 바람의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 환기 사원칙은 첫째, 이를 최소 3회, 10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하기. 둘째,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여러 개 열기. 셋째,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3원칙은 첫째, 에어컨 가동 시 최소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환기하기. 둘째, 풍량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하기. 셋째, 대중교통, 공동이용 승합차 운영 시 창문을 지속적으로 조금 열어두기. 창문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을 자제합니다. 머무는 동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방문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합니다.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주방 구두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합니다.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 방법을 기억하세요.